리 대통령 각하와 동부인께서는 7월 3일 공군본부 신청사 낙동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애국가 조합과 축도로 개막된 이날 식전에서 김 공군참모총장은 청사가 준공된 기쁨을 말하는 식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공사에 많은 공헌을 한 공군시설관계 장병들에게 노고를 시사하는 감사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날 대통령 각하께서는 우방의 도움으로 공군본부를 이렇게 훌륭하게 짓고 낙성식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는 간곡한 시사를 하시었으며 이때 공중에는 우리나라 공군의 위력을 자랑하는 제끼의 편대가 소금소리도 우렁차게 식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제끼의 날개 모양을 한 이 청사의 오색의 테이프를 끊으시고 내부를 시찰하시고 이날을 기념해서 파랑정신이란 휘필을 하시어 공군에 기증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는 한미 양국의 협력으로 준공된 것으로 모든 설비를 갖춘 최근대식 건물입니다.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난 7월 10일 시내 해군 통제부에 새로 건설한 해군 제1 드라이덕 준공식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이날 대통령 각하께서는 해군은 바다를 지켜 외적을 막아야 하며 더욱 큰 덕을 만들어 전투력을 길러야 한다는 요지에 분실을 하신 다음 5년간 이 건설공사를 담당 추진한 공로자에게 표상장을 수여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된 드라이더크는 3,000톤급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것입니다. 7월 12일 김 국방부 차관은 이번 교체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도리기 여단의 여단장 울부제비트 중장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서울 왕십리에 있는 불란서 대대에서는 불란서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 연합참모본부 총장 정일권 대장과 육군참모총장 이형근 대장에게 불란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수한 불란서 대리공사 양켈비치 씨는 이날 불란서 정부를 대표해서 훈장을 수여하고 두 당군의 혁혁한 공훈을 찬양했습니다.